뒤에 남자분들 앉으시고 앞에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예! 안녕하세요, 이시현입니다. 예! 권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아이를 뮤직의 막내 남영주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를 뮤직의 예나입니다. 아! 자, 이제 뮤비 리뷰 시작해볼게요. 오. 와. 와. 어휴, 와. 우리 선배님 또. 와. 아, 진짜. 와. 약간 두려운데? CFO 아니야? 어휴. 아, 진짜 선배님.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맑으시다. 와. 와. 오, 이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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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 잃은 눈. 선생님 연기했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 역시 짱. 어, 안무를. 저 안무를 극적에서 만든 거 알아요. 이거 계속 가시는데. 어 뭐야? 오빠, 뭐야 혹시 오빠? 아 역시. 어, 와 저 이거 봤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끝났거든요. 잘한다. 어, 뭐야? 이걸 넣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 아니야? 아니, 좀 몇 번 해봤다고. 아, 재밌다. 제일 신나게 잘하셨다. 누가 아이디어야? 연주한 아이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편의점 진짜 많았어. 아, 좋다. 아, 좋아. 아, 아. 아니, 계속 감탄이 나오네. 너무 예쁘시다. 너무 예쁘네. 약간 눈이 개안되는 느낌. 아, 저거요. 뭔가 CF, 밝지 않아? CF, CF 같아. 밝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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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노래. 고생하셨는데 다들. 아 축제. 오. 크리스마스 축제. 멋지네요. 아, 진짜. 좋네. 민망하고. 소감 어때요? 되게 신선해요. 이거 약간 제가 여기 있어서 조금 민망한 건데 제 3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프레임에 특히 이제 배우분들이 여기 지금 좀 많다 보니까 뭐 캐롤을 하는데 이제 가수분들 회사에서 많이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분들이 모여 있는데 한 프레임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신선하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노래가 일단 너무 신나네요. 노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원상 보시는 이분 같은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그 노래 이제 이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자고 이게 이제 회사에서 기획을 잡았을 때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맞아요. 누가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해서 투표로. 기억나지? 어, 그때 막 누가 했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직원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손으로 고소를 했었지. 그래서 광탈 했어. 아, 너도 냈었어? 광탈했어. 광탈했어요. 광탈했어. 네, 네. 바로 납득했어요. 오늘에 딱 듣고 바로 납득했어요. 아니, 어, 결국에 뽑힌 곡은 누가 만든 거예요? 민국이가 만들었던 거예요. 아, 아유, 아유. 와. 내가 이제 제 곡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저의 지금 작곡 팀이 있어요. 작곡 팀의 곡인 거죠. 네. 아, 곡 너무 좋아. 네, 노래네요. 어때요, 소감이? 아, 저는 선배님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게 끝이에요. 그 초콜릿 할 때 어떤 그때. 아니 사실 그날 이제 제대로 처음 듣고 했는데 너무 어색했는데 그걸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민망이 아니죠? 진짜 광고인 줄 알았어요. 아, 다 했어. 가나 광고인 줄 알았어. 그거를 컨셉으로 잘 했어요. 아, 저기, 아, 근데 편집을 하시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아, 저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 꿈이 가수였거든요. 진짜요? 아니요, 아닌데 제가 또 금연성 이후로. 금연성이요? 아, 맞아, 맞아, 그러셨어. 맞아. 아주 제가 금연성에서 음원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심의에 걸렸거든요. 아쉽네. 그리고 저 예전에 콘서트 때 게스트로 저랑 함께 All For You 불렀어요. 아,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뭐 어, 진짜요? 네. 어떻게 저는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보려고. 진짜로? 진짜? 연습생 아, 지금 진짜 네. 지금 거의 그 가수 꿈나무. 맞아요. 현이 이제 노래도 잘하고 작업실에 와서 기타도 엄청 잘 치시고. 기타를 엄청 잘 치시고. 근데 못 이뤘다 이런 그 꿈을 여기서 그 꿈이 배우인가요, 가수인가요? 배우지만 배우죠. 노래도 하는 지사하다. 이렇게 너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거지. 진짜 지사하다. 제일 가수 같지 않았어? 얘 가수 같아. 제일 가수 같았어. 아니 근데 얘가 예전에 밴드를 했었어요. 했었어가지고. 근데 노래를 했던 건 아닌데 처음으로 노래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아니 그리고 권수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저음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근데 이제 본인이 노래를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었다 보니 녹음할 때 그 본인 엄청 멋있는 매력을 조금 이제 길 잡는데 그게 좀 약간 고생했지만 금세 또 잡아가지고 그랬군. 근데 우리 회사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니까 이시원 씨를 비롯해서 내가 제일 못하지 솔직히. 배우람 씨가 못했나? 내가 못했나? 어, 유람이 형 노래 잘했어. 잘했어.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